이처럼 연이은 자연재해로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재앙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화산 활동, 연관성이 과연 있는 걸까요?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네팔 강진과 칠레 화산 폭발 등 지진과 화산이 지구촌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지진과 화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지진하고 화산대를 보면은 그것이 아무데서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일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지진하고 화산하고 그 일어나는 영역이 비슷하게 같이 이제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지진과 화산을 일으키는 그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보면 지구상에는 이제 한 10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판과 판의 경계부에서 주로 지진하고 화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진하고 화산이 그 에너지를 판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특히 뭐 이번에 화산이 일어난 칠레라든지 혹은 그 일본 열도 그 밑으로는 이제 그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해양판에는 이제 해저 퇴적물이 들어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밑에서 그게 기화가 돼요. 그래서 네. 한 100km 전후에서 심도 100km 전후에서 그 물이 이제 기화된 물이 주변 암석을 쉽게 녹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마그마인데 그 마그마는 이제 일단 액체가 되면 이제 가벼우니까 그것이 위로 올라오면서 일본 열도에 화산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번 칠레와 같이 안데스의 예. 화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진과 화산은 서로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지진과 화산은 뭐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2011년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지진의 영향으로 우리 한반도에 있는 백두산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지구촌 전체로 봤을 때도 거리상으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일본에서 대지진 발생했을 때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일본 열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와 접해 있거든요. 예. 근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곳은 이제 그 북아메리카 판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일본 열도지만 그것이 이제 북미판에 속합니다. 예. 따라서 백두산은 이제 유라시아 판 내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태평양판하고 북미판하고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북미판을 건너서 동해를 또 건너서 백두산까지 과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네. 대부분의 에너지는 그 삽입대에서 거의 파괴로 소모가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까지 미치기에는 미치기 전에 이제 전부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사실 화산 폭발을 미리 예측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한데요. 특별한 이 화산 폭발 징후가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아, 네. 예, 이제까지는 이제 기존에 지표에서 관측하는 것을 이제 위주로 돼 있는데요. 지표에서 일어나는 뭐 이렇게 화산 지진이라든지 또 이제 지하수 위가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올라간다든지 이제 그 화산가스가 이렇게 방출되는 화산가스라고 하면 이제 뭐 이산화황, 헬륨, 이산화탄소 뭐 등등인데요. 그리고 네네. 이제 화구 지형이 이제 변한다든지 뭐 지표 동물들, 이를테면 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든지 가스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것이 문제는 이제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예.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화산 폭발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하려면 그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지하 심부에 있는 마그마이기 때문에 마그마에 가까이 우리가 심부 시추를 해가지고 그 거동일 거기서 나오는 신호들
화산 전조를 일으키는 신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이 화산에 대비를 하려면 뭐 해저나 해상에 뭐 관계하지 않고 화산 지도가 완성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될 텐데 국내에서 화산 관련 연구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영역에서 활화산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백두산하고 제주도 한라산이라든지 울릉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활화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그 화산을 일으키는 마그마가 확인된 것은 백두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두산은 그 점성이 강한 이제 유무남질 그 마그마를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 예. 그것이 피해가 난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제주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이라서 이제 그것이 본체를 되더라도 조용히 흐를 겁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주질 않고요. 울릉도 같은 경우도 백두산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별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도가 적은 거겠죠. 따라서 그 백두산 쪽에 최근에 국내 그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뭐 여러 개 그 기관에서 예. 15개 이상의 기관에서 모여서 그런 그 한중 공동 연구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정확한 연구가 돼서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이윤수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